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농호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8절 말씀, 이사야 29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어렸을 때 제가 좀 가난해서 그랬는지 꿈에 돈 줍는 꿈을 참 자주 꿨어요. 굉장히 자주 꿨어요. 똑같은 꿈인데요. 가다 보면 이렇게 동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동전 하나 받아 쓰기도 힘든 삶이었는데 몇 개씩이나 이렇게 있으면 너무 마음이 흡족하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또 있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면 또 있고. 그래서 아, 돈을 이렇게 원 없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 그러다가 깨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제일 그 정말 화딱지나고 힘든 꿈은 돈 줍다 깬 꿈이 아닐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제가 그걸 반복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어느 날은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도 억울해서. 돈 많이 썼는데, 이게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너무 좋았었는데 꿈을 깨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하도 반복해서 꾸어가지고 어느 날 꾀를 냈어요. 내가 다음에 또 꾸는 꿈은 죽다가만 깨지 말고 가게로 뛰어가서 먹다가 깨야지. 먹다가 깨는 것도 좀 억울하겠지만 죽다가 깨는 것보다야 먹다가 깬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습지만 그걸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본 적이 있어요. 꿈인데 돈이 앞에 보이는데 꿈속에서도 이게 꿈일지 몰라. 하도 당했으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뛰었어요. 가게 가서. 그리고 먹고 깼어요. 그날은 기분이 조금 좋더라고요. 저는 그 꿈, 어렸을 때 꿈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갖고, 누리고, 자랑하고, 뽐내는 모든 것들이 죽으면 꿈깬것 같을 거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뭐, 아파트, 뭐, 자동차, 돈, 뭐, 명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발버둥 치면서 꿈 깨서 울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할걸요. 그 많은 재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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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돈, 권력,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걸까요? 그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던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있었는데 하늘에 한 푼도 못 옮겨 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세상의 보물을 여기서도 귀하게 썼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힘이 없고요. 돈 자체는 힘이 없고요. 어떤 돈이 하늘에 쌓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 돈, 잘쓴 돈, 바르게 쓴 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쓴 돈은 보물처럼 하늘에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습니다. 돈도 헛되게 버는 사람이 있고 참되게 벌어서 참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것에 남겨둘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에 쓸줄 아는 사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어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가치를 존속시켜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가치를
쌓아둘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 부유한 삶이 아닐까요? 헛된 것,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다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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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는 그런 헛된 삶의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우리 그 날기세에서 한두 번 인용했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가치 있는 것으로 다 바꿔 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기회들, 지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되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참된 것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날기세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도 영원한 것이 있고 유한한 것이 있어요. 없어질 것이 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요, 좋은 것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좋지 못한 것,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하늘에 쌓여있는 것도 참 그건 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죄가 하늘에 쌓여서 없어지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데, 힘이 있으면은요, 죄 짓고도 그걸 무마해요. 억누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라도 가고 그러겠지만 그것을 돈의 힘으로 다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법 망부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다 짓누르고 살아가요. 지금 이 세상에선 가능할는지 몰라요. 그래도 꿈이 깨는 날이 올 거예요. 그 권력 다 없어질걸요? 그 많은 돈 아무 소용없이 다 없어지게 될걸요? 세상에서는 그 돈도 힘이 있어서 입도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의 눈도 어둡게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그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돈 없는데 누가 그를 쫓아다니겠어요? 공정한 역사의 심판이 남을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무서워할 줄 몰라요. 옛날 우리 임금들에게는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기라 그런 역사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임금도 보지 못한다 그랬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훌륭한 지혜를 가진 민족인지 몰라요. 임금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훗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건 없어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꿈 깼을 때, 살아있을 때 말고 죽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쌓아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쌓아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뭐 보물을 쌓아둔 것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못한 이런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도 또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힘에 착각해서 함부로 죄짓고 산 사람들 그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역사의 심판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두려워하고 사모하여서 여러분
헛된 삶의 꿈꾼 것 같은 그런 심판에 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꿈 깬 것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력이 불탄 것 같이 수치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 이 세상에서 돈으로 감추고 힘으로 억눌러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했어도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 속에 수치로 남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쌓기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날기세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 하늘에 봄을 쌓아두고 말고 할 건 뭐 있겠어요. 여기서 다 쓰고 여기서 즐거우면 되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죄 짓고 들키지만 않고 누를 수만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죠. 근데 꿈 깨듯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꿈을 깼을 때 남아있는 게 진짜고요. 꿈 깼을 때 남아있을 회개하지 못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된다는 것, 자자손손 그 가문의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늘 두렵게 생각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